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애국 열사님들에 대한 기록. 민족대표 33인이 낭독한 독립선언서 중 우리 조선은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1910년부터 1919년 3월 1일 3.1 운동까지 헌병 경찰을 이용하여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헌병들이 경찰의 임무도 맡았고 모든 정치, 언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각종 민족신문의 발행을 막았으며 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고 투옥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려는 일본의 무단 통치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외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으며 1919년 3.1 운동이라는 전국민적 항거로 나타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글을 써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수백만의 유관순이 외치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대표자가 구성되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체포되었고 뒤이어 종로 탑골공원에서 학생 대표들이 다시 선언문을 낭독하며 3.1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평양 등 7개 도시에서 시작되어 약 10일 만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함경도 등에 있는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위에 직접 참가한 인원이 200여만 명이었고 총 횟수는 1542회나 되며 전국 213개 군에서 203개의 군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만 7,509명, 부상자가 15,850명, 체포된 사람이 45,306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라는 일본인 재판관의 질문에 민족대표 33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권동진, 그렇다. 독립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고 할 것이다. 한용운, 그렇다. 언제든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지면 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3.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가신 애국 열사님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소중히 아끼고 지키며 나라를 위해 애쓰신